안녕하세요. PGA 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페어웨이 우드 쉽게 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뭐 페어웨이 우드가 안 맞는 방법은 원리적으로 뭐 백스윙이 높고 낮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페어웨이 우드의 역할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. 페어웨이 우드는 진짜 내가 이거를 빡 세게 쳐서 그쪽에 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그 지점에다가 갖다 놓는 그런 클럽이 아니에요. 성격이 하나 걸려서 그렇게 가주면 좋기야 하겠지만 실제로 얘 역할은 중간에서 상자를 던져주면 받아서 다음에다가 전달해주는 애지 이걸 받아서 빡 던져가지고 그쪽까지 보내는 성격의 클럽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렇게 하나 쳐서 맞았는데 뭐 갔다고 해서 그 좋은 기억, 잘 됐던 기억, 맨날 탑핑 치고 뒤땅 쳤던 기억을 안 하고 이런 기억만 하면 여러분들은 페어웨이 우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. 페어웨이 우드나 유틸리티 클럽은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클럽이라는 가정하에 어떤 느낌으로 쳐줘야 되냐면 끊어치기를 해줘야 돼요. 그냥 툭 끊어친다는 느낌. 여기에서 탑법을 사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툭 끊어친다는 느낌으로 페어웨이, 물론 아까 세게 치니까 한 뭐 220까지도 나갔잖아요. 그런데 툭 끊어치면 뭐 180, 190이라든지 뭐 200이라든지 그 정도 나가겠죠. 근데 차라리 세 번째 치는 서드샷의 웨지를 갖다가 10m 정도만 더 컨트롤하면 되는데 얘를 야 이거는 지금 땅바닥으로 돌 건데 기계가 좀 잘못 인식을 했네요. 이런 식으로 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해 되셨어요? 또 진짜 치려고 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페어웨이 우드를 진짜 잘 치는 방법은 그냥 들어서 땅바닥에다 쾅 찍으면서 끊어치는 느낌이 진짜 좋다. 요 정도의 느낌이 약간 왼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얘는 안전하게 본인의 중간에서의 어떤 전달의 역할은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세게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뭐 페어웨이 우드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 샷은 엄청난 미스가 돼버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꼭 여기에서 얘를 세게 치겠다가 아니라 툭 끊어치겠다 쭉 끊어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센터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꼭 키우셔야 됩니다. 끊어치는 겁니다. 페어웨이 우드는 끊어치는 샷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.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의외로 쉽습니다.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